귀엽고 깜찍한 우리 빠공시대 빠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했었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통해서 엄청나게 독재를 하다가 결국 하여간 죽게 되는데, 자, 언제 죽게 되냐면 1979년이다. 자, 몇 월 며칠? 네, 10월 26일 날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126 사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났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하고 아주 심각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않아도 돼. 자, 왜 그러냐면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또 다른 세력은 약간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필이 나는 누가 나타났느냐? 바로 전두환, 네, 전 대통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엘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는 그냥 대머리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굉장한 엘리트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정식적으로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했었던 아주 엄청난 장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주 젊고 유능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하고 거기에 이제 누가 붙어 있었냐면, 네, 노태우 또 전 대통령인데 이분도 역시 장군이었죠. 똑같이 육군 사관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즉 다시 얘기하면 군부야. 그런데 앞에 있는 박정희 시대의 그 군부하고는 다른 군부죠. 그래서 새롭게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신군부라고 하는데, 자, 얘네가 같은 해 1979년, 자, 몇 월 며칠이냐면 12월 12일이야. 자, 이때 자 탱크랑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잡아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12.12 사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자, 개인적으로 선생님은요, 네, 선생님네 오빠, 선생님 오빠를 얘기할 때 악마 새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오빠가 네, 이날 태어났기 때문에 야, 이 악마 새끼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뭘까요? 네, 선생님은 천사 새끼입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대. 그 천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날개 없는 천사. 자, 어쨌든 간에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정권을 아예 어떻게 하게 된다? 네, 장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12.12 사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자, 전두환을 중심으로 했던, 자,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 자, 무슨 세력? 네, 신군부 세력이지.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사건을 우리 뭐라 그래? 12.12 사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금방 이제 박정희 정권을 물리쳤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신 체제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민주 시민들은 어떤 박정희 정권을 지금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뭔가 독재의 느낌이 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저기 에서 자, 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이 신군부는 꺼져라. 그게 바로 뭐냐면 신군부 퇴진 운동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신군부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되게 잘하는 거 있어. 시민들이 용기 있게 야 꺼져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두두두두두두 겁나 전방 수류탄 내 서든 어택하기 시작하죠. 자, 그때 바로 이제 신군부는 뭐 하냐면 계엄령을 갖다가 선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또 이 계엄령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제주도는 왜 제외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주도는 네, 도라루방이 무섭잖아요. 그쵸? 네, 감귤 던지면 어떡해. 그래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딱 선포하게 됐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신군부 퇴진하라라는 운동이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던 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지역은 바로 어디? 광주. 어디? 광주. 어디? 광주. 그쵸? 자, 이 광주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자, 뭐가 일어나고 있었냐면 시위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몇 월 며칠 날? 야, 이거 중요한 거야.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5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18! 네, 그쵸? 5.18입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광주에 있었던 시민들이 신군부 퇴진하라고 여전히 강하게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5.18 뭐라고 부르냐면 광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광주 자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언제냐면 1980년에 있었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 전두환 뿔났다. 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 계엄군을 자 광주에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민주 시민들이 야, 전두환이 잘못했어. 전두환이 잘못했어 아니면 잘했어.
잘못했잖아. 그죠?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계엄군을 투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광주로 가는 모든 길은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언론을 모두 다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던 거지. 자, 계엄군이 와가지고 시민을 향해서 총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깜짝 놀란 거지. 시민들이 시위를 했는데 계엄군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다 총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민도 군대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모습인데, 자,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시민들이 뭘 만들었다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자 같이 계엄군하고 시민군하고 싸웠단 말이야.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네, 시민군이 지게 되죠. 네, 실패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어. 계엄군은 나라의 군대고, 그다음에 시민군은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오빠 아빠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싸웠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숫자나 또는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거 가지고만 비교해도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 내 시민군이 실패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5.18 민주화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 의의는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 있는 기록이 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웃긴 거야.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이 어떻게 됐어? 완전히 막혀져 있었지.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위대한테 그냥 시위대한테만 총을 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떠냐면, 선생님이 이제 아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부인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원래 목포에 사셨대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광주에 올라왔단 말이야. 광주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왜냐면 그 당시 목포보다는 광주가 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기를 낳으려고 거기 와 있을 때 자기 부인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군이 총을 쏘는데 시민들한테만 총을 쏜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막 창문에 대고 다다다다다 이렇게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잠깐 부인이 불 끄겠다고 일어났는데 총 맞아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실제 광주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죽어갔었던 그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언론에서는 그것을 밝혔느냐? 밝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네,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오히려 외국 기자들이 거기 숨어 들어가가지고 외국 기자들이 그 영상들을 찍어놓고 사진을 찍어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기록이 이것이 인정을 받았어요. 뭐에 인정을 받았냐면 세계적인 유네스코 하면 겁나 세계적이잖아. 그쵸요? 네, 세계에서 가장 세계적인 코는 유네스코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 문화 유산입니다. 세계 기록 문화 유산에 아예 어떻게 됐다? 네, 그렇죠. 등재됩니다. 등재됐다는 건 여기에 기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 유산에 5.18 광주 민주 운동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것이 이렇게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민군들은 죽었고 그다음에 죽었을 때 사실 민주화를 위해서 죽은 거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사람들 다 빨갱이다. 이 사람들 간첩이다. 그래서 계엄군들이 이 간첩 다 잡았다라고 하면서 뉴스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계속 그런 채로 살아왔습니다. 모두 다 자기 자식이 죽었고 그랬지만 쉬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권 아래서는. 그러나 1980년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진상규명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돼. 그런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사실 이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정권에 대해서 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자신이 그 정권을 확립하게 되죠. 완벽하게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정권을 더 이렇게 다부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 대통령을 뽑아. 근데 너희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뽑을 때 어디서 뽑아? 맞지? 네, 체육관에 모여.
모여가지고 박수로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쵸? 통일주체 국민회의죠. 자, 여기서, 자,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겁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 뭐 했을까? 박수 열나게 쳐가지고 어떻게 했다? 전두환이 뽑힙니다. 몇 대? 11대. 몇 대? 11대. 몇 대? 11대. 네, 11대. 우리나라의 11번째. 하지만 나는 겁나 싸다고 11대 때리고 싶다고. 그쵸? 그래서 11대 대통령으로, 11번째 대통령으로 이때 어떻게 된다? 당선돼서. 근데 이렇게 당선이죠. 네, 당선. 네, 이렇게 나는 국어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틀려도 돼. 그치? 네, 선생님 틀려도 된다. 나 국어 선생 아니잖아. 그냥. 자, 그래가지고 당선됐다. 자, 11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자마자, 자, 전두환 대통령은 헌법을 바꿨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헌법을 바꿨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자, 대통령을 뽑는데, 자, 국민이 직접 뽑았어? 아니지. 간선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했습니다. 대통령 간선제를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몇 년 만에 대통령을 한 번씩 뽑았었지? 우리 4년마다 한 번씩 뽑았죠?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단임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단임. 그 단임이라는 건 뭘까요? 그 임기 동안 하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은 와,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겁나 쿨하네. 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앞에를 잘 봐봐. 몇 년 단임이냐면 7년 단임이야. 4 더하기 4는 8. 4 더하기 4는 8. 4 더하기 4는 8. 그러니까 그냥 8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냥 8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엄청나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1을 뺀 거예요. 그래서 7년 단위.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엄청 싸대. 만원 이하래. 만원 이하래. 그죠? 이게 만원 이하래. 그래서 클릭해보니까 9,990원이야. 그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7년 단위에 대통령 간선제로 헌법을 어떻게 했다? 개정을 하고 참 재밌습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4년 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 뒤에 해요. 왜 1년 뒤에 했냐고요? 그냥 자기 마음인 거예요. 일단은 그냥 야 1년 뒤에 해! 이렇게 하면 1년 뒤에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1년 뒤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자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했을까? 또 박수로 막 뽑습니다. 박수로. 그래서 몇 대? 12대. 몇 대? 12대. 몇 대? 12대. 몇 대? 12. 몇 대? 12. 자 중국어로 몇 대? 몇 대? 원투. 원투. 웃기고 있네. 자 어쨌든 간에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뭐라고요? 뭘? 원투요. 12대 대통령에 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건 좀 씹어줘야 돼. 그래서 12대 대통령에 어떻게 됐다? 예, 다시 한번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웃기게 돌아갈 수 있냐고. 그리고 하도 체육관에서 뽑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별명이 뭐였냐면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규탄 시위 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물러가라. 그리고 헌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헌법을 바꿔라. 어?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국민한테 있는 거다. 왜 대통령 간선제를 하느냐 이거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통치할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시위하기 시작했냐면 대통령 간선제 하지 마. 우리가 직접 뽑을 거야.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라 라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런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기는 했었지만 사실 이것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6월달에 아주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6월 민주화 항쟁이다. 자 뭐라고? 6월 민주화 항쟁이다. 이 6월 민주화 항쟁이 언제 열리냐면 1987년에 하는 건데 자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달라고 여기저기서 시위가 일어나고 특히 학생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위를 했었지만 데모를 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거대하게 일어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19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6월 민주화 운동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첫 번째 는 바로 뭐냐면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고문을 갖다가 네 치사하는 사건. 자 고문 치사 사건이 벌어지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치사 죽었단 얘긴데
이 박종철은 서울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박종철을 갑자기 누군가 막 와가지고 이 사람 얘를 갖다 끌고 간 거야. 그리고서는 얘를 끌고 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박종철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민주화 항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친구 어디 갔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기 위해서 얘는 어떨까요?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너왜 몰라? 왜 몰라? 하면서 뭐 했을까요? 고문을 한 겁니다. 고문을 막 고문을 했어요. 특히 어떻게 되냐면 물고문을 한 거죠. 물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물고문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얘가 어떻게 해버린 거야?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죽었으니까 이게 신문 기사에 났어. 박종철이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고문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박종철을 죽인 적이 없고, 우리 고문한 적 없고, 박종철한테 물어볼 때 책상을 탁 하고 내가 이렇게 쳤더니 얘가 억 하고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이렇게 치면은 사람 죽는 거야? 이렇게 치면 사람 죽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전투력이 있는 거예요. 벌써 지금 한, 저기 뭐야, 한 20명 죽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책상을 탁 쳤더니 박종철이 억 하고 죽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근데 정말 그거를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날 뻔했는데, 그때 이 시체를 부검했었던 의사가 양심 선언을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울면서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종철의 폐 안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문을 받았다는 거였고, 그냥 그때 당시에 경찰이 또 나와서 고문했다라고 사실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열받는 거야.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눈치 없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월 13일 날 호헌 조치라는 것을 갖다 했어. 자, 호헌이라는 건 뭐냐면 호자가 지키겠다 이런 뜻이고, 헌자는 헌법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헌법을 지키겠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헌법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아무리 이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라고 한다고 해도 대통령 간선제에서 바꾸겠다는 거안 바꾸겠다는 거안 바꾸겠다는 거야. 그래서 시민들이 열받아서 원래는 학생들이 나서서 한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넥타이 부대들이 나타나요. 그들은 바로 누굽니까? 직장인들이죠. 직딩들입니다. 자, 이 직딩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거리로 막 나오고 막 회사와 회사가 연합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6월 민주항쟁은 그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고민이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계엄령을 선포해볼까라고 했지만 다행히도 계엄령을 선포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어땠냐면 6월 29일 날, 자, 선언을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6.29 선언이야. 그리고 이6.29 선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 뭐라고 얘기했을까?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 이때 발표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바로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이말 하니까 굉장히 웃기지. 사실은 지금 했었던 이런 독재 정치, 신군부 세력에, 자, 누가 있었어? 노태우가 있었잖아.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사실 이쪽, 이제 전두환 쪽에서, 자, 누가 나왔냐면, 노태우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여당입니다. 여당. 그리고 야당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김영삼이 나왔고, 그다음에 김영삼과 원래 김대중은 같은 당이에요. 근데 각각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표가 여기를, 한쪽으로 몰표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나뉘어지게 되면서 득표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30%를 가지고 하여간 이 사람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신군부를 몰아냈는데 또 다른 신군부가 대통령이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6월 민주화 항쟁은 어쨌든 간에 민주시민의 뭐다? 네, 엄청난 승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잠깐 조금 정리라고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일단 첫 번째 굉장히 강압적인 정치를 펼쳤어요. 강압책을 펼칩니다. 그 강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삼청교육대라는 걸 만들었어. 이 삼청교육대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쳐보면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뜨니까 한번 봐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냐면, 국가에 있는 범죄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하죠.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간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 범죄자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도 게다가 가정주부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공포정치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그때 이제 증언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 그럼 맞아. 그러면 잠을 새벽 2시에 잔대요. 그때까지 계속 맞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온몸이 그냥 살색이 없대요. 그리고 막 검은색이야. 그냥 계속해서 맞는 거죠. 그리고 계속 사람한테 주입시킵니다. 너는 개다. 너는 개다. 나는 개다. 나는 개다. 이 계속 훈련받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삼청교육대. 그리고 이것이 원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학생들도 막 끌고 가요. 중학생도 끌고 갔고 막 고등학생도 그냥 끌고 갑니다. 근데 끌고 갔던 명목이 뭐냐면 각 학교마다 야, 한두 명씩은 삼청교육대를 무조건 보내라. 니네 학교에서 선생님 말안 듣는 심각한 애들 있지 않냐? 그러면은 한두 명씩 보내라 해가지고 말안 들었다고 여기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삼청교육대에서 엄청 많이 죽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엄청난 강압책인 거지, 그치? 그리고 어떠냐면 언론을 자, 뭐 한다? 통폐합해 버려. 그래서 언론사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갖다 통폐합, 그 말은 뭐야? 언론의 기능을 축소시켰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언론이 뭐를 할까? 사전 검열을 합니다. 미리 사전 검열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강압책이야. 그러나 이 전두환이 유화책도 펼쳤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게 했었던 정책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여행하는 거안 됐어. 박정희 정부 때 해외여행 자체를 금지했었는데 그 여행 선생님 좀 배고파. 네, 선생님 좀 배고파. 해외 여행. 네, 해외 여행. 네, 아주 저기 세계적인 햄이에요. 자, 여러분들, 해외 여행. 이 해외 여행 어떻게 막 허용했어? 이 박정희 정부 때 해외 여행 못 가게 했어. 자, 왜 그러냐면 가면 돈 쓴다고. 그래가지고 야, 돈 쓰지 마. 돈 지랄하지 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걸 금지했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허용해 줬었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때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통행금지가 있었냐면 야간에, 그쵸? 그래서 밤 12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잡아가고 막 그랬어. 경찰서에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간 통행금지도 역시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없애버리는, 네, 이런 유화책 같은 것들도 펼쳤고요. 그 다음에 교복 자유화. 그쵸? 교복 자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복이라는 것 자체가 일제시대의 산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교복을 없애고 자유스럽게 옷 입고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교할 때 자유스럽게 사제 옷, 그쵸? 사복 입고 가는 겁니다. 근데 뭐 사복만 입어도 되고, 뭐 아주 자유롭게 입는 사람들은 뭐 비키니 입고 싶으면 비키니 입고. 만약 피디님은 뭐 입고 싶어요? 피디님은? 한복요. 한복 입고 가고 싶어요? 네. 네. 한복, 네, 개량 한복. 워낙 한복은 빅 사이즈가 많기 때문에, 네, 피디님한테 잘 맞을 겁니다. 피디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유관순 아, 복장요. 유관순 복장. 그리고 태극기 들고 머리 이렇게 따고.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은 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지금부터 나오는 대통령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앞에 나오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오막 이런 걸 했어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태우 대통령 하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북방 외교를 펼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한하고 또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중국 러시아 문 닫았어. 그런데 노태우 때 어떻게 했냐? 문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이고 소련이고 이렇게 같이 사이좋게 손 잡아버려요. 그걸 갖다 뭐라면 북방 외교야. 그런 측면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이 많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이때 남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어디에 가입하냐면 유엔에 가입했었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바로 뭐 했느냐? 서울 올림픽까지 호돌이 여러분들 기억나죠? 호돌이. 그래서 서울 올림픽까지 딱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노태우 다음에 나왔던 대통령이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나왔던 대통령은 네, 김영삼 대통령이 됐는데 자, 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 이후에 최초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민간 정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민간인이라는 거야. 자, 봐라. 군인이죠. 앞에 뭡니까? 군인. 그러니까 군인인 거야. 도대체 군인들이 왜 대통령에 나오냐고.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네, 이렇게 내무반에서 좀 쉬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 사람은 그냥 민간인이에요. 최초의 그 민간 정부다. 근데 5.16 군사 정변 이후에 최초의 민간 정부야. 물론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군인은 아니잖아요. 민간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 최초의 5.16 군사 정변 이후에 최초의 민간 정부는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다. 근데 이제 이쪽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너희들이 금융실명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금융실명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금융거래를 할때 예를 들어서 통장을 만들어. 그러면 내 통장인데 내가 안 만들고 우리 엄마가 가서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이 자기 돈을 집어넣는데 다른 통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저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내가 돈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거를 숨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금융 거래를 할 때는 자기 실명을 거래해라. 그래서 금융실명제 이거 했고요. 그런데 이때 드디어 우리 대학생이 되면, 우리 친구들 대학생이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나는 IMF다. 그쵸? 총 맞았다고 합니다. F. 네, 그쵸? IMF. 이때 발생합니다. IMF. 엄청난 경제 위기죠.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세계 국제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상태. 그걸 갖다 우리가 IMF라 그래. 자, 그 다음에 대통령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겠죠. 김대중 대통령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실게 IMF를 어떻게 해서 극복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거의 굉장히 드물대요. 이거를 우리는 극복했어요. 대단했어요. 막금 모으고 뭐 난리가 났죠. 자, 그리고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봐봐라. 여기까지는 뭐냐면 여당이었어. 그 전까지 여기까지 여당이야.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원래 야당이었죠. 김대중 대통령과 똑같은 야당이었어. 그런데 이때 당을 바꿔가지고 여당으로 나와요.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서 여당이었는데 최초에 무슨 출신이냐면 야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적인 어떻게 여야가 교체되는 순간이었다. 평화적으로 여당과 야당 출신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뽑힌 거야. 교체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갈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탄 사람이잖아. 그 노벨상을 탄 사람이잖아. 근데 노벨상을 탔던 것이 노벨 평화상을 탔죠. 왜?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이 북한의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 어떤 통일과 가까운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거를 인정받아서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탔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최초로 처음입니다. 자, 최초에 뭐를 하게 되냐면 남과 북에 누가 만났다? 정상들이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개최하게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어떻게 만났냐면 북한하고 처음에는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만난 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대신에 미국이 대신 만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고위급 회담 해가지고 뭐 각각의 장관들이 모이거나 했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그 북한에서는 그런데 김정일 국방부 장관과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같이 만난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정상들이 만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정상이 이렇게 만났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이 노무현 대통령 하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이분은 제2차 이었어요. 자, 김대중 대통령을 이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네, 요거를 개최했고요. 자, 그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우리 네,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하면 무조건 4대강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고 웃을 일이 아니야. 피디님 왜 웃어요? 이거 하나도 안 웃긴데. 4대강이 뭐가 웃겨? 4대강 했죠. 4대강. 자, 4대강. 그리고 또 뭐를 하셨냐면 G20을 했습니다. G20. 그래서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 20개 나라들이 모이는 그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